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병원 척추신경외과의 전익찬 교수입니다. 허리 협착증과 전방전이증은 많은 분들께서 듣거나 경험하시는 흔한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흔한 질환인 만큼 다양한 경로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부정확한 내용으로 인한 오해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허리 협착증과 전방전이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올바른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척추의 기본 구조는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개의 척추뼈와 그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는 관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와 디스크에 퇴행이 오게 되는데요. 디스크의 높이가 불균일하게 감소하고 허리뼈의 손상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되면서 본래 바른 척추의 모양이 휘어지고 틀어진 모습을 오른쪽 엑스레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디스크와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허리뼈 내 신경 통로를 좁아지게 만들고 통로 안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를 허리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허리뼈가 앞으로 어긋나는 소견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에는 허리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좁아진 신경 통로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압박받게 되면서 엉덩이와 다리에 통증, 저림, 당김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점차 걸음이 불편해지고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뼈가 어긋나거나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 심한 허리 통증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착이 경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대개 50세 전후로 점차 협착의 정도가 심해지거나 척추뼈에 어긋남이 진행하면서 증상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환자의 증상을 토대로 신경학적 검사와 문진을 시행하여 허리 협착증이 의심된다면 엑스레이와 MRI 검사 등을 통하여 협착증의 정도와 허리뼈의 상태를 확인 후 최종적인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MRI는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는 대개 급격한 증상이 악화나 기능의 저하가 심하지 않는 경우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일상의 변화, 적절한 운동, 물리치료, 보조기 착용과 같은 방법이 있으며 소염진통제, 말초신경 혈액순환 개선제 등 약제를 추가하여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 신경주의나 신경통로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사치료는 신경차단술, 경막의주사, 일명 꼬리뼈주사라고도 하는데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이런 비수술적 치료 후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다리의 힘이 약해지거나 대소변 장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허리 협착증 수술의 주요 내용은 눌린 신경을 풀어주어 증상을 호전시키는 신경 감압입니다. 보시는 MRI에서 같이 좌측에 좁아져 있는 신경 통로가 수술 후에 우측과 같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마치 좁은 도로를 넓힌 것과 같이 아주 시원하게 신경 길이 넓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협착증에 허리뼈가 불안정하거나 허리뼈가 앞으로 밀려 있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신경 강압과 함께 허리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사목 고정을 통한 허리뼈 유압술이 추가됩니다. 허리 협착증과 함께 척추가 심하게 변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교정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척추가 앞으로 많이 굽어 있거나 또 정면에서 좌우로 휘어 있는 경우 동시에 협착증을 수술하면서 이런 척추의 변형을 교정하여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바른 척추를 만들어줍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비수술적 치료만을 고집하는 경우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쳐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많이 남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현재 상태에 가장 적절한 치료 방향의 설정을 위하여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